이어서 오늘 짠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그리고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는 제이콘텐트를 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5.3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인 콘텐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휴 기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끄느니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단기 조정폭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더 수급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까 좀 기대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 시작하다 10초에 올랐다가 계류 소멸로 이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 후에 그래도 조정 바닥폭은 잡혀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좀 전환을 성공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손절 라인 터치 안 하고 다시 그래도 추세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좋은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증권사 리포트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채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의 파트론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4.37%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12,000원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트론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관심드렸던 파트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휴대폰 제조사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제조회사인데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일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리고 있죠. 현재 스마트폰 생산이 증가하면서 카메라 관련된 휴대폰 관련된 부품들이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10억 달러를 올리는 기업들이 드물죠.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1,558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한 3배 이상을 증가하고 ROE도 20.57%로 굉장히 좋은데요. 이 회사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이 종목 파트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랜만에 게임주 다시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오위즈 한번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오위즈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게임주들이 바닥을 많이 잡혔다라는 즉 섹터 자체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기본적인 투자 판단 베이스고요. 일단은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4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단기간에 있었다고 보고 그 사이에 게임주의 하락과 같이 맞물려서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인 위메이드나 컴퓨터홀딩스가 다리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P2E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베네핏을 줘도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따로 자사주 100억 정도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P2E 게임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2E라는 거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 RPG 게임인 그레이드나인과 1인칭 게임 아바등 연내 2분기 정도의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이벤트도 하나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스트 아크가 어제 북미 스팀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2위에 랭크되어 있다가 오늘 오전자로 이제 1위 자리로 올라섰는데 국내 퍼블리셔가 이제 네오위즈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으로 좀 부각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게임주는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기대감으로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오위즈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관심주는 알루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원래 이 회사는 알루미늄과 PVC 건축용 자재를 건설사와 시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전국 영업소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게 LCD와 LED TV 프레임을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면서 품질이 뛰어나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알루코 재팬, 뭐 알루코 비나, 현대 인디아 등 해외의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알루미늄 소재 제품이 가볍기도 하고 열 전도율도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달이죠.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관련 모듈 케이스 매출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부품이죠. 배터리 셀이 열을 방출을 하는데 기존에는 다른 성질의 열 전도율을 쓰고 있는 것들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 배터리 관련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효율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관심이 가졌던 게 작년 6월이죠. 폭스바겐의 MEN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2153억 원의 공급 계약 체결 발표를 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납품하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LG 정밀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에 공급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건축자재 그리고 전기전자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성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가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인 3,96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라인은 3,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